음식이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드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사서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저희가 수고로운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만들어서 하는 거에서 많이 이제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다른 자매의 소신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합니다. 주문하신 버거 나왔습니다. 주문 후 만들기 시작하는 수제 버거. 손님들은 즐겁게 기다림을 감수합니다. 패스트푸드 햄버거에 길들여졌던 이들은 건강한 맛에 먼저 감동하고 저렴한 가격에 한 번 더 놀랍니다. 덕분에 주머니 사정이 가벼운 학생들도 즐겨 찾는데요. 일반 패스트푸드에서 파는 데보다는 조금 수제버거라서 그런지 좀 고기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다른 수제버거 아닌 거 먹을 때도 뭐 천원 정도 되는데 이 가격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 가격보다 좀 더 비싸도 올 것 같아요. 맛이 괜찮았어요. 5번 손님 주문하신 버거 나왔습니다. 단골 중에는 특별한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해외에서 한국에 공부하러 온 다국적 유학생들인데요. I think it's according to it. I mean, it's really good, but it's so cheap. Price is really convenient for us if we are students. So if you just want to eat something that is delicious and quickly, because you have to go back and at the same time it's healthy. 가격을 뛰어넘는 수제 버거의 양과 질. 그 가치를 알아주는 이들이 조금씩 늘어나기에 윤희 씨는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수제 버거를 만듭니다. 저는 가격이 그 사람 요리하는 사람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 가격에 와 이렇게 맛있는 걸 먹다니 정말 맛있어. 이런 얘기 한마디 해주시는 게 저한테는 자신감을 더 북돋아주고 큰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적당하고 좋은 가격에 좋은 재료를 써서 맛있는 음식을 손님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빵과 패티, 소스를 매일 만드는 세 자매의 5,300원 수제버거. 과연 착한 가격 식당으로 선정될 수 있을까요?